네, 김정호 기자가 준비했는데요. 그 핫한 이슈 좀 들어볼까요? 네, 삼성전자 주주분들 요즘 머릿속이 복잡하실 것 같습니다. 뭐 박스권에 갇힌 주가도 주가지만 뭐 이런저런 이슈가 워낙 많다 보니까 계속 팔로우업을 하셔야 되니까요. 그렇죠. 스트레스도 받으실 것 같은데 다만 최근 박스권을 뚫기 위한 좋은 뭐 뉴스들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한 세 가지 정도만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는 상속 관련 이슈인데요. 네. 고 이건희 회장 유산에 대한 상속세 이제 신고 납부 기한이 이달 30일로 다가왔습니다. 네. 때문에 삼성 일가가 이번 주 중으로 이 상속과 관련해서 관련 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네. 이 주식 뭐 특히 주식 배분 방식에 따라서 삼성 지배 구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관심이 크게 좀 쏠리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 상속 문제가 잘 풀린다면 아무래도 불확실성 해소에 따라서 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다음으로는 B2가 키워드인데요. 지난해부터 B2, 그러니까 빚내서 주식에 투자하는 B2 열풍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달 들어서 이제 코스피와 코스닥이 강세다 보니까 B2도 연일 최대치를 새로 쓰고 있습니다. 네. 금융투자협회 자료를 한번 살펴보니까요. 지난 22일 기준 신용거래융자가 이제 9거래 연속 증가하면서 23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1998년 관련 기록을 집계한 이래 사상 최대치인데요. 이렇게 급증한 B2가 가장 많이 흘러간 종목이 어딘가 보니까 삼성전자였습니다. 네. 이달 9일부터 22일 사이에만 660억 원에 달하는 B2 자금이 삼성전자로 유입된 건데요. 네. 그만큼 삼성전자에 대한 투자자의 관심이 여전하다는 걸 보여준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이 자사주를 대량 매수한 소식을 빼놓을 수가 없겠는데요. 김 부회장은 지난 23일 이제 보통주 일반주를 이제 8억 3,800만 원에 장내 매수했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이 움직임을 두고 업계에서는 책임 경영과 향후 사업 성장에 대한 자신감을 강하게 표명하는 것으로 좀 분석을 했으니까요. 업계에서는 긍정적인 신호로 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세 가지 이슈 중에 그 상속 관련한 얘기 좀 더 나누고 싶은데요. 그 상속 관련해서 예상된 시나리오는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네. 우선 이건희 회장이 남긴 유산이 한 23조 원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식이 19조 원 정도이고요. 나머지는 이제 미술품이나 부동산, 현금 등이 3, 4원 정도로 이제 추정이 되는데 이에 따른 상속세 규모만 한 12조 원이 넘을 것으로 좀 보입니다. 네. 상속은 어쨌든 유언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죠. 유언은 저희가 이건희 회장이 돌아가시 전부터 이제 좀 취재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도 좀 이제 취재에 성공하지 못한 부분이거든요. 때문에 별도 유언이 없었다는 가정 하에 이제 법정 상속률에 따라서 배우자인 홍라희 여사가 한 33% 정도를 상속을 받을 것 같고요. 법정 비율들은 가장 많이 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배우자이기 때문에. 나머지를 이제 세 명의 자녀가 나눠서 상속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이 전자와 생명 지분을 대부분 넘겨받아서 그룹 지배력을 강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좀 우세한 상황입니다. 네. 물산과 생명, 전자로 이어지는 지배 구조를 강화하는 측면에서 이제 상속이 좀 이뤄질 것이다. 이런 해석으로 볼 수 있는데요. 때문에 이 부회장이 전자와 생명 지분 전부를 상속을 받고 동생인 이제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서연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은 나머지 주식과 부동산을 상속받는 시나리오가 좀 가능성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미술품 같은 경우도 굉장히 금액이 큰데 그렇죠. 이거는 그 미술관에 이제 기부를 한 쪽으로 지금 계속 취재가 되고 있거든요. 세금 부담 때문에. 그렇죠. 뭐 그거 관련해서 좀 그런 결론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시나리오대로 따랐을 경우에는 이 부회장의 상속세 부담이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때문에 생명 지분을 절반가량 다시 내놓는, 그러니까 매각하는 등의 방안도 뭐 여러 가지로 거론이 되고 있고요. 또 전자 지분을 이 부회장 등 일가 개인이 아니라 물산이라는 회사가 상속받는 이제 시나리오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역시도 이제 상속세 부담을 좀 줄이기 위한 시나리오 중 하나로 보입니다. 또 한 가지 더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일각에서는 이 부회장이 지금 현재 수감 중이다 보니까 뭐 개인이나 또 기업 이미지 쇄신 차원에서 일정 부분의 자산을 이제 통큰 기부하는 방안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좀 이번 주 쭉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첫 번째 그 우리 이슈들 중에 또 이제 하나 짚고 가야 될 부분이 김기남 부회장, 삼성전자 부회장인데
이제 최근에 주식 매수 다시 또 했죠. 2019년에 처음에 매수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제 이게 또 우리 그 삼성전자 주가에 긍정적인 시그널이 아니냐 이런 또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해라 기자. 네. 네, 맞습니다. 일단 금융투자 업계에서는 통상 대표이사의 이런 주식 매수 긍정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앞서 김종호 기자가 잠시 언급을 해줬지만 뭐 책임 경영 의지 확인 그리고 사업에 대한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 이것을 좀 표명했다라고도 엿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런데요. 일단 임원들이 이렇게 주식 매수하면 공시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부담을 느끼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 그렇지만 이렇게 지금 1만 주를 매수했다라는 것은 아무래도 이런 책임 경영에 대한 의지가 좀 확고하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사업 책임, 뭐 사법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을 본다면 1분기 삼성전자 이 반도체 부분의 실적이 뭐 오스틴 공장 셧다운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손실 그리고 생산 설비 투자가 좀 대규모로 진행이 되면서 좀 예상보다는 좀 다른 부분보다는 조금은 약화된 부분이 있었는데 기대보다는 못 미친 부분이 있었는데 일단 2분기 이후부터는 반도체 시장이 좀 긍정적일 수 있다. 또 김기남 부회장이 반도체 부문 대표 수장이니만큼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엿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실제로 삼성전자는 2분기 지금 반도체 부분 영업이익 한 6조 원대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엿볼 수 있다.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는 해석이 나오는 거죠.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또 김 부회장의 이 자산 규모를 총체적으로 감안을 해보자면 최근 이 추가 매수에 크게 의미를 두지 않아도 된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아, 왜 그러냐면 작년에 이 연봉 총액의 한 10% 수준이라고 해요. 이번에 자산 이 주식을 매수한 부분이 그렇기 네. 때문에 단순한 자산 배분 목적의 주식 매수일 가능성도 염두에 두자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뭐 B2는 당연히 뭐 권장할 일은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삼성전자 이렇게 많이 사고 있고 그런데 또 5월이면 공매도 다시 또 재개가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좀 맞물리면서 주가에 부담이 되지 않을까 이런 또 시각도 있는데요. 외국인들이 또 돌아온 줄 알았더니 또 기관 외국인 함께 계속 또 최근에 매도세도 보여줬어요. 오늘은 또 시장에서 외국인은 기관 또 함께 코스피에서 사고 있는데 성종 기자 이런 상황들 좀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네, 그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지난주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가장 많이 판 종목, 그 종목이 공통적으로 같았는데 바로 삼성전자였습니다. 네. 삼성전자를 지난 한 주 동안 기관도 가장 많이 팔았고 외국인도 가장 많이 팔았다라는 겁니다. 네. 앞서서 이제 뭐 김기남 부회장의 대규모 매수 소식을 들으면 좀 기대감, 혹은 자신감 이런 걸 느껴질 수 있는데 네. 그럼 왜 외국인과 기관은 좀 팔았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인 투자자분들은 조금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그래요. 있겠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외국인의 순매도 규모가 7,385억 원어치였고요. 지난 한 주간 기관은 7,918억 원어치를 삼성전자를 순매도했습니다. 특히 기관 같은 경우는 3주 연속으로 코스피에서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순매도했다. 네. 이런 부분이 조금 의외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는 부분인데 네.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뭐 실적 전망이 좋지만 이미 선반영돼 있다라는 네. 판단일 수도 있겠고 혹은 삼성의 상속세 납부 관련해서 뭐 지배구조 변화 시나리오상 조금 덜 매력적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좀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외국인이나 기관이나 네. 그렇기 때문에 불확실성을 조금 덜면서 그동안 삼성전자 주가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것을 어느 정도는 차익 실현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렇다면 뭐 이번 주 중에 삼성전자의 상속세 시나리오가 나온다면 오히려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뭐 외국인과 기관이 다시 순매수로 돌아설 수 있는 그런 또 모멘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만 네. 일단 오늘도 지금 외국인은 조금 삼성전자를 계속 팔고 있고요. 기관도 네. 그렇고요. 반면에 또 눈에 띄는 게 삼성물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전자는 팔고 물산은 좀 동반 매수하는 그런 모습 조금 특징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뭐 그 수급 주체들도 맞물려 있고 호재와 악재도 맞물려 있어 이 결론은 이렇게 우리 삼성전자가 박스권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삼성전자 주가 전망을 끝으로 좀 해보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주가는 올해 1월 이제 11일에 9만 1천 원으로 마감한 이후에 줄곧 8만 원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8만 3천 원 선에서 이제 계속 움직이고 그렇죠. 있는데요. 업계에서는 삼성전자 주가에 다양한 우려가 좀 과도하게 반영됐다. 이런 분석을 좀 내놓고 있습니다. 미국 텍사스 공장 가동 중단에 따른 반도체
부진 전망이 일단 있고요. 물론 네. 부품 가격 상승 영향에 따라서 또 세트 사업 실적 둔화 우려 등이 있는 건 사실인데 이런 부분이 박스권의 주가를 너무 가두고 있다. 이런 평가인 거고요. 앞서 삼성전자는 올 1분기에 잠정 매출 65조 원, 영업이익 9조 3천억 원을 기록했거든요. 네. 이게 매출은 역대 1분기 사상 최대 실적이었고 영업이익도 전년 대비 44% 증가한 수준이었습니다. 업계에서는 2분기 실적은 당초 기대보다는 아쉬운 실적이긴 하겠지만 네. 1분기와 막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뭐 호실적 분위기를 어느 정도는 이어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요. 이는 주가에도 당연히 긍정적으로 연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박규하 키움증권 연구원의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메모리 반도체 가격 상승과 미국 오스틴 공장 가동 정상화 그리고 실적 시즌 컨센서스 상향 조정 등이 삼성전자 주가 상승의 촉매제로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자, 오늘 뭐 기업 인수까지 세 분 기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